아주 여러분 좋은 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권 교수께서 이렇게 권석준 교수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분기 성적표를 보고 여러분들 쓴 장문의 글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야, 이게 SK 하이닉스가 기존 메모리 반도체 공정인 1A, 1B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1C에서는 많은 난제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 공정.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서 1B에서 1C로 이동하는 것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세대 전환을 뜻합니다. 큰 변화 모양입니다. DRAM 공정은 주로 선폭, 노드 크기에 따라 구분되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최신의 고도화된 공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4나노미터 공정에서 10나노미터 공정, 7나노미터 공정, 3나노미터 공정을 이동하는 것처럼 DRAM의 공정도 1A보다 더 고난도 1B 또 더 고난도 1C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정이 미세화되면 더 작은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티를 사용하게 되어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고 이것은 메모리 용량의 증가와 관련됩니다. 성능도 향상되고 제조기술도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1A, 1B, 1C 이렇게 이동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18나노 공정 1X, 16나노 공정 1Y, 15나노 공정 1J, 14나노 공정 1A, 12, 13나노미터 공정 1B. 여러분들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엔지니어들 거짓말 못할 것 같아요. 10분의 마이너 7성 정도 여러분들 10분의 마이너 7성분의 1 정도의 공정을 세분화하니까 이 참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사는데 이런 나라에 선거 하나 제대로 못 치르는 겁니다. 정말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다루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통찰력도 생기고 기회를 보는 안목도 생기지만 더더욱 각성하게 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세계를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엔지들의 투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각 삼성, 마이크론, SK하이닉스의 제조공정 맵입니다. 이 제조공정 맵을 보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 지금 치열하게 제조공정이 여러분들 핵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지금이 보게 되면 이게 3나노공정 노드, 13나노공정 DRAM,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A입니다. 1B가 12에서 11나노 공정 1B, 그 다음에 이제 1C, 그 다음에 1D, 이렇게, 그 다음 5A, 5B, OC로 여러분 계속 이런 로드맵에 따라서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야 되는 뭐 경쟁자들도 따라오고 뭐, 예. 이런 세상에 돈을 버는 겁니다. 법인세가 1조 2조도 거투니까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쿡 붙어 누르면 돈이 툭툭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싸워가 돈을 버는 건데 세계시장에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1B에서 1C로 진행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HBM3E 5세대입니다. 고대역공 메모리 5세대는 1B 공정을 사용하고 삼성전자도 초기에는 1B를 예, HBM4 이게 6세대 계획이었다. 그러나 더 높은 공정인 1C로 전환했다. 왜냐하면 성능과 전력 효율성이 모두 다 향상된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 고대역 메모리 6세대 2024년 말 정도 아마 출하가 될 겁니다. 이걸 이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1B DRAM이 엔비디아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술적으로 고대역공 메모리에서 삼성전자 패배한 겁니다. 일단 1B 공정은 1B DRAM이 SK하이닉스의 전력 효율성이 뒤처진다는 인식이 있었다. 기술적으로 삼성이 진 겁니다. 예, 1B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권투중내 1C라는 새 공정에서는 이기겠다 이런 칼을 벼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12층 스택, 16층 스택, 12층, 16층을 쌓고 있는 HBM4 6세대 고대역공 제품 모두에서는 1C 공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일시공정 2024년 말까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월 3천 장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D램을 만들고 만드는 제조공정이 크게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점인 모양입니다. 1B에서 1C로 삼성전자가 1B에서 패배한 겁니다. SK 하이닉스에 1C에서는 뒤집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1B D램과 1C D램을 주요 차이점은 발전된 공정이고 1C가 예, 전력 효율성하고 더 높은 성능을 갖고 있고 주로 예, 6세대 고대육품 메모리는 1C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2024년 말에 1C D램은 더 미시한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과 안정화에 더 많은 기술적 도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1B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겨가지고 엔비디아의 납품을 많이 했는데 1C는 또 다른 도전인 거죠. 1C는 AI, GPU 등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에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이 성대에서 아주 여러분들 아마 반도체 삼국지인가라는 책을 아마 쓰셨을 겁니다. 권석준 교수가 쓴 그 장문의 글을 보다가 지금 이제 이 D램 생산 공정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더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82분 정도 방송을 했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내일 또 오전 4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